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석 채색 과정을 영상에 담아봤어요. 학생들의 요청이 되게 많더라고요. 뭔가 디자인에 시선이 맺힐 포인트를 줄땐 보석을 딱 하고 영롱하게 박아놓으면 예쁘겠죠? 일단 지금 그려진 보석 형태는 둥근 삼각형 돼. 그리 복잡한 형태는 아니에요. 뭐 이렇게 그리는 건 다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일단 레이어는 선이랑 밑색 이렇게 두 개만 나눠져 있는 상태고요. 일단 뭐 바로 진행 들어가 봅시다. 일단 밑색 레이어에다가 클리핑 레이어를 올리고 이제 선으로 나눠진 면 내면을 명암으로 쪼개줘야겠죠? 이 작업을 할 때는 뭐선 끝부분에 면 끝부분에 에어브러쉬를 넣어서 흐린 원브러쉬 어두운 면과 어두운 면이 아니라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딱 붙어있게 만들어줘야 좀더 면이 떨어져 보이겠죠? 올가미 도구나 자동 선택 도구를 이용하면 편해요. 아, 그리고 올가미로 진행을 90% 이상 하다 보니 이걸 긋는 걸 계속 지켜보면 속 터지실 거예요. 그래서 배속을 좀 많이 했어요. 뭐그 이후엔 이제 내면마다 또 쪼개진 면을 또 올가미로 삼각형의 형태로 나누어주는 과정이에요. 이게 꼭 삼각형이 아니더라도 뭐 각진 도형이면은 뭐 크게 크게 다 쪼개 주셔도 돼요. 요 작업은 아주 쉬워요. 올가미만 좀더 예쁘게 그릴 수 있다면은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밑면도 똑같이. 너무 삼각형의 패턴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좀 마른 모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면을 좀 섞어봤어요. 중간면에도 똑같이 크게 먼저 면 쪼개주고 올가미로 묶고 흐린 원브러쉬로 어둡게 맺힐 부분은 꼭지점 한 부분에 다 찍어주셔야 단계가 부드러우면서 실루엣이 딱딱 쪼개져요. 그리고 크게 나누었던 면 안에서 한번더 꼭지점 부분에 작게 나누고 더 어둡게 만드는 식으로 밀도를 계속 추가해줘요. 보석은 사실 이게 다예요. 요것만 잘하시면은 누구나 예쁘게 그리실 수 있어요. 네, 큰 면에서 작은 면으로 점점 잘게 잘게. 잘게 잘게 잘게. 근데 이거 할때 이게 이 면들이 어두운 면, 밝은 면, 이 면적들이 전부 다 같아 보이면은 보석이 되게 단순해 보일 거예요. 묘사가 엄청 유치해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적 차이들을 크게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. 뭐 밝은 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밝은 면적이 점점 넓어진다거나 그런 식으로. 계속해서 면 안에서 좀 작은 면으로 쪼개주고 있죠. 또 보시면은 원래 큰 면을 지금 인식을 잘하면서 긋고 있어요. 이제 면이 이 정도 자잘자잘하게 나왔다 싶으면은 색상 닦지 레이어로 빛받는 부분 면 끝에다가 뿌려줘요. 저는 색을 어두운 갈색으로 뿌려줬고요. 그 다음 마찬가지로 색상닦이 레이어로 색을 여러 가지로 바꿔주면서 큰 빗면을 한번더 쪼개줍시다. 요 과정을 할 때는 저는 어두운 보라색이랑 어두운 남색이랑 나 어두운 청록색 요색요세 가지 색을 쓴것 같아요. 실내 끝부분에도 잘게 잘게 면을 쪼개서 넣어주면은. 보석이 이제 빛을 받는 듯한 느낌을 좀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죠. 면 테두리 끝 엣지 부분에 얇고 세게 올려주면은 형태력이 좀더 날카로워져요. 또 마찬가지로 큰 면에서 작은 면으로 잘게 잘게 쪼개주세요.
올가미로 일단 전체적으로 한 번에 묶고 한 번에 그냥 툭툭 던져서 그려주셔도 괜찮아요. 자, 일단 이렇게 보석 묘사 튜토리얼은 이렇게 마무리로 완성하기 전에 자 보면은 지금 묘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나눴던 전체적인 면들이 많이 묻혀진 상태예요. 다시 한번더 묘사를 해서 큰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묘사해서 한번더 처음에 있던 형태들을 살려주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. 자잘자잘한 면들이 면들로 이제 계속 올려 나가다 보면은 처음에 나왔던 큰 단계들 있죠? 이 형태들이 많이 헤쳐질 수 있어요. 이걸 다시 복구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. 자, 밑면을 마무리로. 보석 묘사는 이렇게 마무리로 완성.